안녕하세요, 제니 할머니입니다. 오늘은 오이 두 개, 파프리카 두 개를 갖고 피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이는 앞뒤를 꼭지를 잘라줍니다. 무칼로 오이를 자르겠습니다. 노란색, 붉은색 파프리카를 썰어 넣습니다. 야채는 집에 있는 거, 뭐, 모두 넣어도 되고, 취향대로 야채를 넣으면 되겠습니다. 양파도 반 개 썰어 넣겠습니다. 집에 꿀병이 많이 있어서 꿀병에 담가 보겠습니다. 보통 병을 열탕을 하는데 이게 조금 하고 또 며칠 못 먹습니다. 그래서 2, 3일이면 다 먹게 되거든요. 그래서 꿀병에 해보니까 제가 한 달이 지나도 상하지가 않더라고요. 통후추를 10알 정도 넣고 월계수 잎을 한 5장 정도 넣습니다. 피클에 들어갈 물을 만들겠습니다. 생수 4컵에 설탕 1컵, 소금 2숟갈 넣고 녹여줍니다. 다 녹으면 식힙니다. 완전히 식히면 식으면 식초를 1컵을 넣습니다. 그래서 섞어서 피클병에 부어줍니다. 야채가 조금 남았는데요. 시간이 지나면 쑥 내려가서 남은 야채를 다 넣을 수 있습니다. 냉장고에 넣어서 다음날부터 드시면 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합니다. 오늘도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